방식산입니다. 홍콩 사람들이 좀 많이 먹는 그런 간단한 아침 도식 세트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데요. 보통 홍콩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와탕면을 되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홍콩 처음 와가지고 와탕면을 먹고 죽었습니다. 맛이 없어가지고. 네, 좀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저는 완탕면보다 이제 홍콩에 조금 일반 음식이 있습니다. 홍콩 방송으로 찬짠 홍짜인이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토핑으로 계란 프라이하고 스모그 햄이 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가 많이 우중충한데요. 여기는 그 파이힝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물류 창고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조금 허름한 편집에 식당들이 있는데, 이쪽에 가셔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침 식사를 다 끝냈고요. 지금 좀 아까 그 뚱짜이민 라면 그 라면하고 네, 차가운 새우나 레몬티까지 해서 홍콩가루 28원으로 3,5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뭐 홍콩 물가 치고는 저렴한 편인데 근데 이게 가격이 하루 종일 이 가격이 아니고 홍콩에서는 아침 시간대 90명만 이제 싸게 판매하는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사추위 같은 데 시장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런 데서 오후 시간대에 뭐 이런 면이라든가 뭐 미역을 시키면은 더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뭐 이런 데 모셔가지고 조금 현지스러운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 찬단 공장 한번 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